안녕하세요. 야, 타세요. 타세요. 뭘 타요? 모두 타. 뭘 타요? 타시고 저기도 타시고 다 타시고. 뭘 타요? 안녕하세요. 썸입니다. 썸 타세요. 썸 타시라고. 아니, 솔직히 남자 여자 사이에 이 친구 사이가 어디 있어? 썸 탈 수 있지. 아니야? 아,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도 있잖아. 아니야? 맞잖아. 이게 다 여기저기 내가 썸 타게 만든 나의 죄. 야. 우와, 정말 놀이다. 뭐야? 뭐야? 안녕, 나 소주야. 커플들, 나 때문에 술 먹고 다음날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싸우고 원망 많이 했지. 근데 솔직히 이용할 때도 많았잖아. 어, 딱 보니까 오늘도 끝나고. 아무튼 적당히를 모르는 나의 죄. 우와. 모두들 똑똑히 들으시오. 에? 한 여자의 남친으로 태어나 여친의 과거를 알게 된 것. 혹시나 저놈을 못 잊었나? 오? 그래서 열받았죠. 과거는 과거야. 기억도 추억도 남은 것 하나 없지만 나는 좀 남았어. 그 정도는 아니야. 누구의 죄인 거냐? 지금부터 여기 있는 배심원들의 선택이 있겠소. 오. 지금부터 배심원들은 투표를 시작하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와! 판결하도록 하겠소. 나왔어. 배심원들의 리얼 투표 결과. 잠깐, 왜 웃어요? 죄인은? 예. 소주로 판결되었다. 소주는 영원한 친구인 맥주와의 폭탄주 제조를 금하고 이제 소맥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슬픈 현실이에요. 소주를 왕창 마신 다음 날 숙취에 고통받도록 오. 술똥을 금하도록. 누가 죄인이야? 누가 죄인이야?